내일장 시초가 공략할 만한 종목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김지은 팀장님,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네, 임플란트 관련주인 덴티움 가지고 왔습니다. 증시가 눌리면서 미용기기 관련주들 낙폭이 과다하게 나타났는데 덴티움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된다면 꾸준하게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든든하게 뒷받침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분기 호실적을 전망하고 있는데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 그리고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중국의 봉쇄 조치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외곽 지역에서 매출 호조세가 나타나고 있고 판가가 굉장히 높은 러시아향의 매출 비중도 50% 넘게 증가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출이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매출에 대한 증가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락다운이 해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분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국내 임플란트 기업 중에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중국의 임플란트 시장 성장성이 강한 만큼 그에 대한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플란트 섹터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해치 섹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물가가 오르더라도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갈 수밖에 없듯이 치아가 아프면 치과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치과 치료가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가 좋지 않다면 지금 당장 달려가서 치과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저렴하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치과 치료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인플레이션과 관계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고령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산업의 성장성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관련해가지고 덴티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의 성장성이라든지 인플레이션 해지 그리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든든하게 뒷받침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됐을 때 월봉에 대한 부분도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봉상도 정배열 그리면서 상승 중에 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에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전고점을 넘어선 9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6,000원을 제시를 하는데 갭을 띄우고 상승을 한 다음에 이 라인을 깨부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라인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덴티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력 가져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양매수가 오늘 장선 또 붙어줬고요. 지난주 금요일에서 한 4%대 상승력을 보여줬네요. 83,8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2분기 호실적의 전망이 되는 종목으로서 내일장 시초가 공략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보죠. 대표님. 네. 오늘 같은 날 저는 이제 하락한 종목을 소개해드리게 되네요. 위메이드라는 종목인데요. 신작인 미르엠, 벵가덴 베가본드라는 이제 게임이 구글 매출 6위, 애플 앱스토어 3위까지 기록했다. 그래서 주목할 만한 신작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에 어제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소폭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이제 위메이드를 2억 4천 정도를 매수를 하면서 위믹스 코인은 사용처와 쓰임새가 다른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래서 루나와 테라는 비교하지 말아라. 이렇게 차별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의 위믹스 플랫폼 게임 업체들과 제휴해서 또는 그 신작 게임들의 흥행이 변수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더 이상 하락할 데가 없는 자리로 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최근에 그 미르엠에 대해서는 이용자들 간에 지금 평가가 엇갈립니다. 그래서 P2W, 그러니까 플레이 투 윈이라는 지적이 나와서 이게 다소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요. 현재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로 보면 리니지 M, 그다음에 우마무스메, 오딘, 리니지 이런 종목들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게임들이 전부 하드코어 MMORPG 게임들입니다. 그래서 미르엠하고 장르적 특성이 또 겹치는 게임들이기 때문에 지금 위메이드는 바닥권에서 저는 반등이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워낙 주가가 지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너무 높게 보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 매수를 하신다면 목표가는 이제 7만 5천 원 정도까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손절가는 이제 5만 4천 원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하락하는 종목으로서 위메이드를 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1%대 하락률을 좀 보여줬는데요. 장중에 좀 빨간불을 켜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내에 하락하면서 마감한 종목입니다. 1% 낙폭 57,600원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목표적인 호재거리들이 조금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75,000원으로 제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